내가 이렇게 요즘에 연애하는 것도 올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 속상한 일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용서를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너무 좋아서 라는 그 단어가 그 뒤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아직 해가 뜨질 않았어요. 지금 오전 6시예요. 6시도 아니에요. 오전 5시 59분. 오늘 저랑 같이 갤러리도 찍어보고, 오늘 제가 엄청 바쁜 스케줄을 보낼 예정이라서, 같이 브이로그도 조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안을 하고 나왔는데, 요즘 피부가 좀 건조해서, 피부 상태는 너무 좋아. 미쳤어요. 패드는 제가 요즘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몇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은 있죠? 요즘에 이제 한 화장품, 나 미쳤나 봐, 어떡해! 으아! 떨어뜨렸어! 진짜, 뭔 사람. 제가 워낙 화장품을 좋아하기도 하고, 뭐 성분에도 관심 많고, 공부도 따로 할 정도로 애정이 정말 많잖아요. 토너 패드가 이게 지금 무려 4차 샘플이에요. 4차인가 5차 샘플인데, 아직까지도 만족스러운 샘플 단계가 아니라서, 이번에 또 면을 교체를 해보는 게 어떤가 또 제안을 제가 넣어가지고, 면을 교체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샘플 테스트를 받아보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은 뭐 완제품의 제품들을 다 써보면서 패드를 비교는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정말 면 하나부터 에센스 하나까지 다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세상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내 영역 바뀌구나. 진짜 세상 모든 화장품 브랜드, 세상 모든 BM님들을 존경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품 하나를 바라볼 때도, 와, 그냥은 못 쓰겠더라고요. 이 하나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다 느껴져요, 이제. 오, 어떡해. 이런 패드 같은 거쓸때 어떤 게 좋은지 아니면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혹시 의견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일단 크고 면이 조금은 부들부들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에센스감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건 또 피부 타입마다 다른 것 같아서 요즘에 테스트를 계속하면 할수록 점점 미궁에 빠지는 느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전공을 하기는 했지만, 공부를 하는 거랑은, 또 일을 하는 거랑은,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랑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총두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두개 무엇 하나 아직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거. 친구들은 제가 또 제품을 너무 많이 써봐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만큼 더잘 만들고 싶은 이 마음. 너무 어려워요. 이니스프리의 플렉티 사용을 해줄게요. 얘는 보통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잠자기 전에 써주고 있는데요. 오늘같이 이런 새벽 출장에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 아직. 이런 새벽 출장에는 살짝, 소량만 얇게 발라줍니다. 뭔가 꿀광 쫀쫀하게 올라올 때 쓰기에 좋아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출장을 갔다가 점심에는 저거 패드 좀 다시 피드백 받아보고 일도 했다가 방송도 가고 저녁에는 또 남자친구랑 이제 남자친구 친구분이 와인바를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와인 레스토랑 초대해줘가지고 남자친구랑 같이 가요. 제가 요즘에 브이로그로도 살짝 노출을 하고 있잖아요. 남자친구를. 네. 처음으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너무 잘해주고, 정말 사랑을 듬뿍 받는다라는 마음이 진짜 많이 들어서, 이거는,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좋다. 그게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영상을 찍으면 당연히 보여질 것 같아서 그냥 나는 그냥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요즘에 커플
뿜뿜 자랑하고 있어요. 네, 친구들을 만나도 친구들이 옛날과 다르게 너 남자친구 만나고 나서 애가 엄청 달라졌다고들 많이 얘기? 해주기도 하고 남자친구 만나고 나서도 저 스스로도 많이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서 요즘 너무 잘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거예요. 비원츠의 피토글로우 톤업 크림입니다. 스킨케어까지 다 마무리를 해줬으니까 이제 오늘 엄청 간단하게 케어를 해줄 거예요. 아침에 바쁘기도 하니까. 얘는 이름이 애칭이 너무 귀여워요. 아침잠 톤업 크림이에요. 선크림이랑 톤업 베이스를 하나로 합쳤다고 해요. 아침에 잠을 더 잘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서 아침잠 톤업 크림이에요. 이름 너무 귀엽지 않나요? 큐트. SPF 50에 PA는 뿔뿔뿔뿔이거든요. 지금 손등에서 발라봐도 오! 발림성이 엄청 부드러운 게 바로 보이죠? 확실히 겨울철에는 저 각질 진짜 많이 올라오고 건조해지는데 선크림도 아무거나 못 바르거든요? 무기차차라서 마음에 들기도 했었고 얘 쓰면 뭔가 촉촉하게 피부 글로 톤업되는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얘 써보면 진짜 촉촉하고 은은하게 광이 그냥 쫙 하고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베이스용으로도 잘 쓰고 단독으로도 잘 써요. 얘 확실히 톤업되는 걸 보아야 돼요. 얘는 톤업이 진짜 잘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보면 지금 보이나요? 지금 손등에서 비교를 해보면 저는 톤업이 진짜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필라테스 가거나 메이크업 베이스용으로도 잘 써주고 있어요. 얼굴에 바를 때도 그냥 예쁘게 신경 써주듯이 안 발라도 되고 그냥 수분크림 바르듯이 팍팍팍팍 발라도 예쁘게 표현돼서 좋더라고요. 저만의 팁을 알려줄게요. 점을 찍어주듯이 333333333 찍어주고 그 다음에 수분크림 바르듯이 톡톡톡 두드려주는 거예요. 오! 얘는 테스트를 해보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다른 제품들은 쓰고 나면 시간이 지났을 때 각질처럼 뻑뻑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진짜 많잖아요. 이 비원츠는 시간이 지나도 각질 부각이 되지도 않았고 촉촉함이 끝까지 오래 유지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덧발라도 피부 표현이 예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뭔가 수분 에센스 같은 느낌이지 내가 톤업 크림을 바른다는 느낌은 딱히 없었고 은은하게 이 핑크톤 광이 예쁘게 올라오는 게 진짜 너무 괜찮죠? 스킨케어 열심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다른 톤업 크림 써주면 시간이 지났을 때 오후만 되면 이렇게 뭔가 각질이 올라오거나 뭔가 들뜨거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불편했는데 얘는 오후 내내 뭔가 촉촉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느낌? 그래서 바르지 않은 쪽이랑 바른 쪽이랑 비교하면 약간 베이스가 더 촉촉하게 빛나는 게 살짝 보여요. 평소에는 토너 크림 단독만 써줬고 오늘은 불쿨을 위에다가 살짝 덧발라줄게요. 원래 토너 크림을 써주니까 피부톤 보정이 살짝 되는 느낌이라서 평소 쓰는 것보다도 블랙 쿠션 훨씬 더 덜 쓸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았고 요철도 살짝 가려주는 느낌이고 일단 예쁘게 표현이 되니까 일단 쿠션을 쓸 수 있는 양이 확 줄어들어요. 확 뭔가 윤기랑 광채도 챙길 수가 있고 마스크 묻어남도 더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 마스크 묻어남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합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추천을 하고 뭐 단독으로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저희 뭔가 또 하나 꿀팁이 있다면 혹시라도 완전 지성이나 유분기가 조금이라도 좀 걱정이 되신다면 이거 쓰고 나서 위에다가 파우더 소량 아주 살짝만 써줄게요. 살짝만 진짜 하루 종일 이 윤광이랑 촉촉함이 이 화사함이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아주 괜찮아요.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잘 쓰고 있습니다. 어텀 브리즈 짱 이쁘죠? 저는 겟레디니까 아침이라 아직 말이 잘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요즘에 연애하는 것도 올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고
연애할 때 어떤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라고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를 오래 하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남자친구를, 이렇게, 저 연애해요라고 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바로 어제였어요. 어제 친한 동생이랑 전화를 하다가, 남녀가 왜 헤어지는지, 그리고 연애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물어보길래 제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없어서 그게 없으면 헤어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뭔가 너무 좋고 사랑하면 항상 이 사람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단어가 붙거든요. 붙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 속상한 일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용서를 할 수가 있고. 남자친구랑 싸우다가 또 진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얘가 너무 좋으니까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꼭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친구 관계에서도 쓸수 있는 말이고 연인한테도 쓸수 있고 가족들한테도 쓸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없으면 그냥 그 관계는 쉽게 깨지는 것 같아요. 친한 동생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냥 모든 관계나 그냥 남자친구랑 있는 그 관계에서도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없으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단어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붙으면 그 단어나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쓰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만의 단어들. 그래서 저는 뭐 바빠서 헤어진다. 내가 정신이 없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런 거다 핑계야. 내가 널 너무 좋아하지만 일이 바빠서 저는 그런 거다 핑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너무 좋아서라는 그 단어가 그 뒤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너무 내가 사랑 타령 하나? 사랑 사랑 내 사랑아.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게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와!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제 친구는 진짜 이 사랑꾼아 하면서 뭐라고 하긴 했었는데 저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클리오의 샤프소 라이너 3호입니다. 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저는 저의 일이나 커리어 이런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여러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제 친구는 뭐 그런 게 돈이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 자신만의 워라밸이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 휴일, 주말에 쉬는 게 너무 좋고, 자기만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만나자고 하면, 그래, 이 자식아, 하면서 만나고.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 진짜 사람마다 그 본인만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는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제가 몇 년째 잘 쓰는 헤라. 쉐이딩도 여기 안에 있는 컬러로 써줄게요. 롬앤 1호를 써줄게요. 이거 볼에도 찍으면 안 되나? 너무 예쁜데? 안 되겠지? 너무 예쁜데. 볼에는 3CE의 로즈 베이지. 일하러 갑니다. 출근요. 역시나 출근길은 막힙니다. 출근길 왕왕 김. 가자, 얘들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뜨끈한 김치찌개 먹고 싶다.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먹고 싶다. 된장찌개도 먹고 싶다. 아. 미쳤다. 너무 먹고 싶다. 아까는 잉어국으로 살짝 흐렸는데 날씨가 흐렸는데 눈이 빡 사였어. 오늘 저녁에는 남자친구 친구분이 와인바를 오픈을 했다고 해가지고 가지롱 왔어요. 이놀로지 짜잔 케이크랑 오 느낌 있다. 진짜요? 우와 짱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이거 우리 식탁 놓으면 안 돼요? 여기서 약간 그 진짜? 아 완전 이뻐. 귀여워. 와 너무 예쁘다. 그치? 응. 왕이쁨. 응. 근데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아 나도 이런 거 해놓고 싶다. 저희 그리신인데 통깨랑 치즈 넣고 직접 구운 거거든요. 우와. 직접 만들었대. 어. 산 게 아니고. 어 찍으신 거예요? 네. 어 네. 판티니는 모제 와인인데 스파클링이에요. 네. 얘가 스와로브스키라 협업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큐빅을 딱 박아놨어요. 중심 큐빅을. 저희 아직 떼보진 않았는데 한번 이따가 한번 떼보시면.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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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갈 수 있나요? 큐빅? 어 네. 병치 가져오셔도 돼요. 네. 그러네. 어, 이제 뭐 중간 찍고 싶어요. 우와 맛있겠다. 진짜 미쳤다. 진짜요? 어머 어떡해. 있는 메뉴들이에요. 우와. 이것도 약간 저희가 그 여자친구 오셨다. 친구분들이랑 오셨다. 명함 바로 세워줬다. 근데 저기는 종민이 것만.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어 진짜? 기대된다. 괜찮아. 인삼 들어가 있나? 약간 인삼 있는 것 같아? 어떤가요? 인삼 많이 마시고 그때 우리 인삼 들어가 있어. 종민이 그때 인삼이랑 같이 먹었어. 이런 대로 감사합니다. 수유. 수유. 어떡해. 얻어먹으러 왔나봐. 내가 여기 밥 계속 줘야 될 것 같아. 이더리움 사랑 가즈아. 가즈아. 시바도 가자. 이제 밥 다 먹고 와인도 한 잔 좀 마시고 집 갑니다. 추워요. 아 나 때문에 어떡해. 내가 이제 로우 패딩만 입고 다닐게요.